자, 오늘 진행할 거는 1600K 그리고 메인보드 Z40 파워 플러스 그리고 메모리는 C14 25600 플레어 8×2 그리고 그래픽카드 2070 슈퍼 EX50 D6 갤럭시고요. SSD 3D 블루 500이고요. 웨디. 그리고 케이스 J700 파워 하이퍼 K 700W 그리고 CT240 스레시스 그리고 M120 PW 2개. 자, 오늘 요거 진행을 하겠습니다. 1600K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네, 1600K입니다. 가성비가 좋지 않은, 가격이 30 중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성비가 상당히 구려요. 네, 구립니다. 오, 씨발, 떨굴 뻔했어. 이 망할 놈 새끼들. 패키지 디자인 진짜. 조밥 될 뻔했네. 그 저의 나온 배로 예, 드랍을 막았어요. 이런 씨. 아, 족밥 될 뻔했네. 솔더링일 겁니다. 예. 솔더링일 걸로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박았어요. 박은 나도 잘못이고. 본인 잘못 말 아니에요. 근데 시험이라는 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나? 그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끝났어요. 조립 다 했어요. 자,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와, 이거 괜찮네. 자, 현재 자 일단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 램 오버가 지금 4200입니다. 그죠? 그리고 현재 50배수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요거 한번 돌려봅시다. 터프 플러스나 어로젤리 타시면 돼요. 이야, 멈췄다. 아, 다운됐다. 아, 여기 그게 없네, 씨발. 아, 이거 저걸 못 정하네. 온도 리미트 맥스를 못 정하네, 이 제품은. 족같네. 이거 리미트 맥스가 없어, 지금. 아, 600에서 없는. 아, 리미트 맥스가 없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아니 리미트 맥스를 빼고 있어? 아, 리미트 맥스가 없습니다. 리미트 115로 못 올려요. 100도 찍으면 그냥 서버트링 걸려요. 그러니까 램오버는 4000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99도 서버 슬로트 걸렸네. 그래도 에러. 아, 일단 50배수는 안 돼요 지금. 일단 50배수는 실패고 레모버 4000이야 지금. 그 4000인데 비나이야 지금. 49배수 돌리는 중입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네, 셋업을 좀 해야 돼서. 일단 맥스 전압 1.34 정도 스로틀을 걸립니다. 네. 아, 근데 리미트 맥스 좀 풀어주지. 씨발, 리미트 맥스가 걸려있어. 100대면 스로틀 걸려. 아, 돈다. 자, 도네요. 자, 자, 지플롭스 375. 네, 잔차 계속 볼게요. 잔차 더 돌려봐야 될 것 같고. 보시면 여기 49 보이죠, 이거? 그죠? 그리고 보시면 98도 맥스, 그죠?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비다이를 가지고 레버버 4000이고요. 그리고 자, 안정적으로 도는 거 보이죠, 그죠? 네, 레가시 아니에요. 그리고 온도 맥스 97도, 98도 롤 정도면 3700 충분하지.
자, 오버클럭 현재 49벳에 램오버 4000 정도를 했습니다. 오버클럭 능력 자체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따가 다른 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게임 좀 깝시다. 게임 그만 깔을게요. 일단 오늘 1차적으로 그 오버클럭과 관련된 거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작업해본 제품 1600K였고요. 그리고 비다이램 사용했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2070 슈퍼입니다. 예. 오버클럭은 최종적으로 CPU 4.9에다가 램오버 4000 정도가 들어갔어요. 최고 전압은 1.33 정도로 생각이 되고, 그 왜 그런가 하면 1700K하고 1900K는 CPU의 온도 제한을 115도까지 설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1600K는 그 부분이 막혀 있어서 100도를 찍으면 스로틀링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50배수를 넣기가 매우 힘들 거예요. 수율이 엄청 좋아야 돼. 그러면 전압 1.33으로 50배수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100도를 안 찍으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오버클럭 자체는 뭐 잘 되는 편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게임 테스트 할 테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서 완전히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FHD로 지금 설정을 했어.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일단 산옥 먼저 해볼게. 자 보세요. 보시게 되면 FHD 보이죠? 울트라. 자 보세요. 아 터프 플러스에요. 터프 플러스 그래픽 98% 보이죠? 아, 다 켰어요, 플랫폼. 아, 트위치 안 켰다, 트위치. 트위치 켜야겠다. 아, 트위치 미안. 소외된 트위치 미안. 아, 졸라 더워. 저 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죠, 그죠? 1600K야. 아, 배그가 최적화가 존나 많이 됐나봐. 아, 프레임이 이렇게 잘 나올 거라고 내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진짜로. 아니면 레몬버 빨인가, 진짜? 2070 슈퍼에요. 70 슈퍼 QHD에서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될 거야. 와 어? 아 3200만 넣고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이따 한번 해보죠. 이따 와 배그 최적화 존나 많이 됐어. 나 이렇게까지 됐을 줄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와 배그는 진짜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구나. 진작에 이렇게 해주지, 병신 새끼들. 와, 70 슈퍼예요, 70 슈퍼. 대단히 놀랍게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래픽 카드 70 슈퍼입니다. 와, 진짜 너무 다른데? 아니, 이걸 70 슈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호님. 예. 와. 아, 대단히 놀랍다, 대단히. 손이 잘 안 가는 거는 그 예전만 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와, 근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와. 날 죽여라, 좀. 이제 그만 좀 FHD로 바꾸자. 좀 죽여라, 좀. 반갑습니다. 날 죽여라, 좀. 풀 옵션입니다, 풀 옵션. FHD. 날 죽여라, 죽여. 아, 폭사, 폭탄이 없어.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뭐 중국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놀랍죠, 그죠? 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놀라워 지금 이 상황이. 야 근데 얘 왜 안 올라가지냐? 와 이 아니까 레모버 했어요. 4000. 아 진짜 놀라워. 아, 배그가 이렇게까지 최적화가 잘 됐을 거라고는. 여전히 병신 같네요, 그죠? 위를 걷고 있는데. 위를 수영하고 있네.
익사요? 아 익사 좋습니다. 익사. 익사 아이디어 받아드리겠습니다. 더 놀라운 거 보여주게. QHD도 한번 보여주게요. 배그가 배그가 아니야 지금 이게. 풀맹 아니고 듀얼입니다. 환경 설정해서 QHD로 바꿔볼게요. 자 QHD. 자 QHD 풀옵션입니다. 보세요. 자, 다시 산호 갑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FHD가 아니라 QHD에요 지금 이 화면은. QHD입니다. QHD 뭐, 실화냐 진짜. 지금 로비 맞냐. 프레임이 1700K에 비해서 더 안 나오긴 하는데 QHD는 거의 다 144까지 주류인 걸 감안하면 야 아주 놀랍네요. 진짜 놀랍다는 얘기밖에 못하겠네요 저는. 와 진짜 아니 배그 진짜 최저가 존나 많이 됐어. 띄워놓고 가면 차이 크지. 그 1700K 해야지. 글카 70 슈퍼입니다. 70 슈퍼 이 봐봐 지금 이게 QHD가 QHD 2070 슈퍼 믿겨지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와 진짜 대단해. 봐봐 이거. 와 자 엄청나네요. 엄청나네. 드랍할 때는 떨어지긴 하는데 실제로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면 프레임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상당히 잘 보세요. 와 와 진짜 놀라워. 진짜 야, 과거의 배그가 아니야. 와 아 씨발 낙하 실패다. 와 보세요 이거. 와 와, 아, 난 놀랍다는 얘기밖에 안 할게, 진짜. 이거는, 와. 그래도 QHD는 살짝 아쉽긴 하네요, 그죠?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장족할 만한 발전인 것 같아요. 글카가 지금 96%를 쓰고 있거든. 80 슈퍼를 가야지 그래도 좀 제대로 되겠다, 그지? 네. CPU는 놀고 있는데. 1600K에요. 1600K 1600K 오버클럭 4.9 들어가 있습니다. 와... 좀 빡세게 하면 QHD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옵션 타협하면은 옵션 타협하면 뭐 당연히 QHD 되는 거고. 아 근데 최저 프레임이 살짝 떨어질 때가 있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네. 누가 프로그램으로 해. 배그 프로브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배그는 프로브로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글카 70 슈퍼요. 전문가에도 프로브 안 하. 아 진짜? 아 나는 배그 이때까지 프로브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데 저기 안 보이는데? 프로브로 해놓으면 저기 안 보인대. 야 그래요. 사실 1600K를 80 슈퍼랑 매치할 가능성 별로 없거든.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이 정도라면 상당히 게임에서의 그런 게 준수하다. 상당히 준수하다. 상당히 상당히 준수하다. 9600K는 오버클럭이 잘 안 돼요. 차이 좀 있을 거예요. 아 씨 놀래라. 아, 제가 잘못한 거였죠 그죠? 왜 사람이 없죠 근데? 이거 부트캠프 맞습니까? 여기 부트캠프 맞나요? 여기 사람이 없죠? 곧 죽을 예정입니다. 아, 곧 죽을 예정인데 아 지금 원래 사람이 없어. 지금 92명이야 92명 92명이라고 부트캠프를 우리 팀이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왜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인지. 지원이 필요하대. 중거리 120이래. 자,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어, 씨발. 아!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다른 게임도 한번 해보죠. 아, 그 에란길 한번 해보고 다른 게임 해줄게. 에란길. 에란길의 맵이 크지. 거기서 이제 그 마을이 있어. 그 존나 아, 포칭 키로가 아니면 그 야스나로 가? 4.9 됐어요. 이거는 거의 다 끝났어요. 아, 야스나로 갈게. 그럼 야스나 갈게요. 야스나 한번 해. 아, 저거 한번 해볼게요. 에란길. 아, 근데 레모버가 너무 잘 되니까. 그니까 뭘 하나에 따라 달라요, 조금씩. 근데 넉넉 잡아서 10일 정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아, 진짜? 네이버 밑줄 연우류님 구독 감사합니다. 테스트 죽이라 이거. 자,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떨어지니까 야스나로 떨어졌습니다. 그 문자 보내 30분 내로 계산서 해드릴게요 라고. 확실히 떨어지긴 하네. 근데 확실히 떨어지긴 하네. 근데 그러니까 맵이 크니까 더 프레임이 안 나오는 것은 뭐 사실이라고 봐야겠네요. 아, 집에 들어가니까 프레임 더 떨어지네. 보이딩이 애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역시 배그 씨 쓰레기 존망 게임이구나. 아, 배그 제가 그 배그에 대한 그 이미지를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역시 배그 쓰레기 존망 게임인 걸로. 예. 역시 배그 노답이구나. 아, 아, 이 프레임 나오는 거 보니까 씨발 한숨만 나오네요. 예. 그냥 산옥만 해라 산옥.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나. 아, 역시 배그 존망 게임이야 존망 게임. 그냥 산옥만 해라 산옥만. 아, 풀옵션 할 거면. 아, 존망 게임 씨발 FHD로 바꾸자. 안 되겠다. 아, 잠깐. 일단 요거는 QHD로 한번 죽고 나서 해야겠죠, 그죠? 지금 바꾸면 그게 안 되지, 그지? 이상하지, 그럼? 아, 역시 운빨 존망 게임. 아, 씨발 답이 없네, 이거. 그냥, 뭐지? 안 돼, 안 돼. 이거는 랜덤 맵 걸리고 이러면 이걸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산업만 할 수 없으니까, QHD 하지 마. 아, 프레임 씨발 존망이네요. 자동차 알았어 이 새끼야. 기다려봐. 자동차 찾아볼 테니까 기다려봐. 아, 자, 도로로 가겠습니다. 차 찾으러. 아, 경쟁전 할 때 산옥 걸리게 해주세요. 기도 메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여기 버기 찾았습니다. 버기 가자. 우렁 이런 느낌인 거죠. 아, 씨발 부스트 어떻게 하는 거더라? 부스트? 시프트. 왜 안 가 근데 애가? 왜 불이 안 붙지? 불 붙었네 예전엔. 여기서 옵션을 그럼 변경해 볼게요. 해상도는 그대로 두고 울트라 거리보. 아, 거리보긴 해야지. 식생. 자, 4 울트라입니다. 안티 울트라, 포스트 울트라, 이펙트 울트라. 아, 텍스처 울트라 해야지. 이펙트가 아니지. 텍스처 울트라, 이펙트 매우 낮음, 식생 매우 낮음, 그림자 매우 낮음. 아, 옵션 내리니까 바로 프레임 올라가죠, 그죠? 자, 옵션 국민옵으로 바꾸니까 바로 올라가죠, 그죠? 자, 다시 야스나로 갑시다. 그래픽 카드는 지금 97%네요, 쓰고 있는 거.
4울트라 쌉가는 70 슈퍼입니다. 70 슈퍼. 자, 다시 야스나로. 아, 씨발. 아! 아, 시금치도 오버 되긴 하는데 잘 안 돼요. 3200 정도가 무난하고. 게임하는데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죠, 그죠? 딱 봐도. 이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죽냐, 근데 이거. 자, 일단 죽을게요. 자, 그럼 이제 죽고 나서 풀 HD로 바꿔보자. 풀 HD 울트라로 해봅시다. 에? 아, 못 들었어요. 뭐 얘기해봐요. 야, 씨발 프레임 존나 많이 나온다는데. 와. 아, 1600K도 진짜 좋긴 좋다, 근데. 아. 와. 와. 실화냐, 진짜 이거. 야,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나 너무 어이가 없다. 풀옵션이에요. 풀HD. 풀HD 풀옵션. 파워 700도 돼. 와. 아, 놀랍네요, 근데. 네. 70 슈퍼요. 아, 아니네. 아, 씨발. 게임, 뭐지, 지도상으로 내리니까, 씨발, 프레임 죽는다. 아이, 배그 존만 게임, 씨발. 프레임 시리 144야, 그냥 이 사양은. 아, 배그 존만 게임. 파워 하이퍼 K 700입니다 현재. 그냥 FHD 144네 그냥. 그냥 예전에 생각했던 그게 그냥 크게 그게 없네요. 에. 그냥 땅에 떨어지니까 프레임이 확 떨어져가지고. 시작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뭔가 하고 있을 때 최고 온도가 중요한 겁니다. 아, 배그 존만 게임인가 봐 그냥. 아, 씨발. 산옥에서 너무 부드럽길래 오, 씨발 배그가 이걸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한데 프레임 방어 좀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FHD에서 1600K 하고 70 슈퍼 하면 게임 진짜 재밌게 할 수 있겠네요. 상당히 만족스럽죠, 그죠? 돈이 돈이긴 한데 그래도 라이젠에서는 솔직히 이런 느낌 쉽지 않거든. 라이젠에서는 이런 느낌 쉽지 않거든, 진짜로. 이 프레임이 아주 널널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밖에 나갔을 때는 그래도 150까지는 떨어지긴 하는데 프레임이 아주 널널하잖아, 지금 보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생각보다 더 괜찮은데? 요번 건 뚝딱도 할 필요도 없고 오버클럭도 어느 정도 되고 메모리 램오버가 또 잘 돼가지고 그게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저는. 가격이 조금 비싼 게 흠이긴 한데 Z보드가 또 싸지도 않고. 근데 Z보드 터프 플러스나 어로즈 엘리트 하면 되니까 상당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이 정도면 진짜 좋은 거 맞아. 맞아요. 네. 괜찮네. 그죠? 네, 안녕하세요. 괜찮네. 그죠? 괜찮죠, 그죠?
국민업이 아니고 지금 풀옵션입니다. 풀옵션. 풀옵션입니다. 풀옵션. 풀옵이라고. 콜옵은 없어. 뭘 말해야 하는데 지금 보여준 건데 결과물로. 용산 아니고 군포시 금정동에 있습니다. 저희는 공랭 돼요. 예,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됩니다. 되는데 그럼 CPU 오버클럭이 소폭 내려가겠지.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엄청 좋죠, 그죠? 예. 제가 봤을 때 테스트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다른 게임 한번 해봅시다. 아, 근데 프레임 진짜 많이 나온다. 저는 항상 카오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이젠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 진짜 라이젠에서는 저런 느낌이 안 나와. 배그는 진짜 역시 게임은 인텔이다. 온갖 것들이 합쳐진 결과물이. 라이젠에서는 저런 결과물이 안 나와. 진짜로 써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 그럼 해보도록 합시다. 에이. 죽어라. 턴 넘어가는 것도 한번 보세요. 턴 넘어가는 건 진짜 완전 최적화. 거의 다 끝났어 보니까. 존나 빠르네 얘도. 와, 전쟁 한번 진행해 봅시다. 아! 자동 해결했다. 아, 규모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규모로 봐야 돼서. 보시면 보급에서 다 울트라예요 지금. 유닛 규모도 아마 최고일 거야 지금. 자, 싸워봅시다. 전쟁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 좀만 더 내려가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 한 30만원까지 못 맞추나? 와, 좋아요. 아주.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와, 좋아요. 엄청. 네. 이 토탈워는 발적화 게임이라 가지고 프레임이 막 떨어지면 진짜 엄청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 괜찮네요. 네. 엄청 괜찮네요. 저는 뭐 지금 이게 엄청 괜찮아 보이거든요. 와, 뭐냐 이거 진짜. 갈아탈 이유 없지. 어. 게임에 안 민감하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게임 발적화 게임. 발적화 게임. 프레임 몰래 잘 안 나오고 이만큼 나오면 진짜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이 게임은. 지금 초기가인 걸 감안하면 가격 조금만 조정되면 존나 살만하겠다 이거. 야, 이거 뭐냐 진짜. 야, 이 게임이 프레임이 그렇게 나오는 게임이 아니야. 지금 풀옵션이고. 아, 졌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괜찮네요. 이제 모넌 해봅시다. 모넌
지금 현재 49배수고요. 50배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600K는 오버클럭 안 할 거면 사면 안 됩니다. 일단 고해상도 팩 적용 좀 할게요. 어디서 하더라? 야, 여기 사는 건가? 우와, 그래픽카드 메모리 씨발 7기가. FHD부터 해봅시다. 헤르츠 상관없음. 아, 수직동기화 돼있어서 그렇구나. 아, 근데 확실히 차이 난다. CPU가 높은 게 더 좋네. 프레임 차이는 좀 있네. 이거 얘는 프레임 차이가 좀 있네요. 지금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아, 스페이스 오케이. 하이 레솔루션 적용했습니다. 전 현재 FHD고요. 풀옵션에 하이 레솔루션 팩을 적용한 상태다. 네. 괜찮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1%로 5가 지금 60을 넘네요, 그죠? 자, 일단 종료를 하고. 네, 종료를 하고. 자, 어제 이어서 계속했지만, 자, i5-1600K였습니다 네, 인텔 제품이고 현재 시장가가 33만원대. 현재 구성된 시스템의 가격은 180만원 됩니다. 그리고 비다이하고 2070 슈퍼를 매치했어요. 그래서 오버클럭이 4.9에 램오버가 4000이 되어 있는 완전 셋업이 다 끝난 상태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3가지로 해서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게임용으로 정말 내가 예산이 빡빡한데 내가 게임밖에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입니다. 물론 라이젠에서는 이런 기분을 맛볼 수가 없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왜냐면 라이젠 같은 경우는 최저 프레임이 무너집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특히 배그 같은 게임들, 그리고 FPS 게임 하다 보면 분명히 그 프레임이 무너지는 시점이 있어요. 뭔가 좀 버벅인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진짜 민감하신 분들은 인텔, 네, 인텔 골라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보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와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그래서 요 오늘 테스트한 결과는 영상으로 별도로 편집될 예정이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뭐지, 1700K랑 1900K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근데 인텔은 난 죽어도 써야겠다 이러신 분들이 요걸 고르면 오씨 이거 뭐 괜찮은 느낌으로 가겠는데. 아무리 봐도 일단 Z보드를 써야 되는 게 좀 부담스럽고 비다이 램을 써야 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CPU 값이 30만원까지만 좀 조정되면 나는 이거 살 것 같아요. 진짜 33만원 초기가니까 가격이 조정되는 걸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새로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뭐 한국 사람들은 95%가 게임이니까 뭐 이건 진짜 쓸만하다고 생각해.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안 누를 거야? 실화냐? 고맙습니다.